통영 대전 고속도로 남대전 IC 부근. 뒷차가 비키라는 듯이 위협적으로 상향등을 여러 번 켜더니 속도를 내고 추월하면서 빠르게 앞으로 끼어듭니다. 칼치기 운전에 대응해 상향등을 켜자 이번엔 차선을 옮긴 뒤 속도를 낮춰 나란히 달립니다. 항의하려고 창문을 내리는 순간 갑자기 비비탄 총알 20여 발이 날아옵니다. 화가 나니까 그래서 창문을 쓱 내려서 왜 운전을 그따위로 해 하는 말을 채 하기도 전에 우당탕탕탕탕 소리가 나가지고 봤더니 총알이 이제 제 왼쪽에 있는 창문까지 맞아가지고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가 팔에 비비탄 총알 두 발을 맞았습니다. 사용된 총은 가스 압력을 이용해 발사하는 가스식 비비탄 총이었습니다. 바닥에다가 유리병이나 그런 걸 던진 줄 알았어요. 너무 그러니까 따가우면서 아픈 거예요. 출동한 경찰은 가해 차량 번호를 확인한 뒤 비비탄 총을 쏜 운전자 40대 A씨를 검거했습니다. 경찰은 A씨 차량에서 가스식 비비탄 총과 총알 3천여 개, 휴대용 가스통 등을 발견했습니다.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 차량이 추월 차선인 1차선에서 속도를 내지 않고 비키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한 A씨를 모레 다시 불러 운전자를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입니다.